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주기를 맞아 전국의 작가들이 추모 전시회를 마련했는데요. 예술 작품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4개의 작은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여 완성한 벚꽃. 4월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은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처연한 느낌을 줍니다. 304개의 캔버스는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희생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에 피어난 백장미 한 송이. 가톨릭에서 백장미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세월호에 실종자가 남아있던 그때, 작가는 묵주를 바닷속 깊숙이 늘어뜨리고 기도로 명령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그때 9명의 미수습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렸던 작업이라 아마 저기에 보면 2014년 5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목포 신앙에 거치된 세월호는 붉게 녹슬어 있습니다. 세월호를 마주한 작가는 가슴에 점여오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무덤과 같은 세월호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새겼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쿵 하고 너무 그 붉게 녹슨 게 가슴이 아프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은 붉은 눈물로 졌어요. 예, 그냥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월호는. 예. 2년 전부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했던 작가들이 10주기에 맞춰 선보일 작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담긴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그때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10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막 혼란했던 며칠 동안 그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들고 좀 그랬어요. 미술실에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회화와 사진, 조각과 설치 등 시각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156명이 나비 416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정치적, 이념적 표현은 자제하고 순수한 위로와 화합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오염된 시선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건져내고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국가적인 참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양분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안산의 4.16 기억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부터는 서울 인사동의 나무 아트와 용인의 근현대 미술관 담따, 부천의 대한공간 아트포럼리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